안녕하세요. 텃밭에 왔습니다. 어머, 그런데 이 속에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어머, 속에 숨어 있습니다. 오이가 이거 언제 이렇게 익었어? 와, 잘 보이지 않아서 발견을 못했나 봅니다. 제가 하나 딸게요. 크다, 굉장히 크다. 땄습니다. 이거 보시죠. 크지요? 어머나. 완전 노각 오이 됐네. 어떻게 숨어 있어가지고 안 보였어요. 지금 이런 건 이렇게 작게 열렸거든요. 이건 너무 작아서 따지 못하고. 어머, 이건 어떻게 이렇게 크게 열렸어. 그리고 보이지 않아가지고 찾지 못했어요. 와. 감사, 감사. 오이 하나 땄습니다. 제가 오늘은 방울이 따려고 왔거든요. 방울도마도가 이제 익기 시작합니다. 여기 빨간 거 하나 따볼게요. 완전히 익어야 이게 제맛이 나지. 다 익지 않으면은 별로 맛이 없더라고요. 그늘이라서 워낙에 주말 현장이라 이렇게 땅이 좁으니까 갱신이 여기 저 혼자 들어갈 공간밖에 안 되는 그 가지 때문에 잘 들어가지 못하겠어요. 와,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거 보세요. 굉장히 많이 달렸죠? 이게 다 익을 거예요. 아마도 다른 거 되게 재밌어요. 슬쩍만 건드려도 잘 따지네. 거미줄이네. 재밌어요, 재밌어, 도마도 따는 거.
예뻐라. 손이 이렇게 까마졌어요. 도마도 따가지고. 너가 잘 지쳤다. 너무 예쁘죠? 깨끗이 잘 지쳤다. 예? 자기가 잘 되는 거예요. 아니요, 잘 지신 거예요. 우리 보고 농사 잘 지었다고 하네요. 지나가시는 분이. 그런데 사실 엄청 정성을 많이 들이거든요, 여기에다가. 예? 정성을 많이 들이니까. 진짜 잘 지어. 이것 좀 드셔보세요. 너무너무 네. 푸짐해. 진짜 너무 좋아. 감사합니다. 네, 드셔보세요. 그렇게 정말 맛은 있지 않아, 이게. 사장님이 들어와 계시죠, 엄마. 예, 드셔보세요. 이렇게 익으면은 보면 굉장히 먹고 싶잖아요. 제 말이, 제 말이. 먹고 싶으면은 하나씩 따서 드세요. 진짜 잘 키우셨어. 그런데 그래? 정성을 엄청 많이 정성이 들어가요. 담겨서 그래. 예. 어머, 여기도 상품 가치가 없네. 상품 가치 없어요. 이렇게 오이하고. 먹으라고 주셨어, 먹어봐. 오이하고 이렇게 땄는데, 이게 발견을 못한 거예요. 이게 여자 아닌가, 여자? 그죠? 예. 아, 호박이 이런 게 맛있는데, 우리 딸은 호박을 잘못 심어갖고 이상하게 열리지도 않고. 아니, 처음엔 잘 열리더니 꽃만 피고 요새는 잘 안 열려요. 도마도 많이 땄어요. 처음 많이 딴 거예요, 이게. 아, 그러세요? 예. 잘 안 익어가지고 한참 있다 오니까 오늘은 많이 그래도 있네요, 지금. 가죠. 예. 아, 이런 건 떼내야 되겠다. 키가 한없이 크는 것 같아, 이게. 그래도 길옆이라서 예쁘게 또 키워야죠. 우리는 길옆이라서 보는. 아, 상추도 먹는데, 제가 미처 따가지 못해서 그래요, 또. 아, 많이 드시면 좋네. 좀 따가세요. 그럴까요? 네, 조금 가져가세요. 감사해요. 네, 좀 드실 거 따가세요. 저기요? 예? 저기요? 예, 따가세요. 아, 상추가 없구나. 이쪽에서 좀 따가세요. 예. 따가세요. 제가 따드리면 되는데. 밑에서부터 따세요. 아, 감사해요. 상추가 이런 걸 너무 해요. 이런 거 따세요. 진짜 연해. 아, 진짜 너무 이쁘다. 그래도 이렇게 만났으니까 드리는 거지. 이쁘게 이쁘게 키우셨는데 따가기도 미안하네. 아, 먹을 만큼 가져가세요. 감사해요. 복 받으시겠어. 아니, 근데 이거. 예. 네. 지난번에 사장님이 오셨는데. 예. 어떤 사모님이 오셔가지고. 예. 깻잎을 따가신다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안에. 뭐 깻잎 있어요? 깻잎 있는데 없어요. 지금 누가 다 따가가지고. 그 할머니가 깻잎을 엄청 따가시더래. 어떤 할머니가? 여 위에 농사하신데 밭. 그래가지고 주시라고 사장님한테 그러더만. 사장님 따가세요. 그러니까 아주 맘 먹고 따가시더라고 안에서. 아니, 그래갖고 지금은 없어요. 다 따가셔서? 네. 한번 그렇게 많이 따면은 이게 잘 없나 보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주 엄청 따가셨어. 잘하셨어요. 네, 그래서 복 받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농사 잘 드셔가지고. 나는 이게 잘 컸으면 좋겠어. 이게 여기가 땅이 이게 팥이거든요. 아, 팥. 팥이 여기 땅이 벽걸레 심었는데 굉장히 잘 자라고 있네요, 지금. 아. 이게 팥이에요, 빨간 팥. 아. 어떻게 되려나 궁금해요, 저도. 처음 심으신 건가? 처음 심어가지고.
감사합니다. 어, 더 가져가세요. 아이고, 좀 더 가져가세요. 이렇게 따가라 그러면은 또 더 못 따가더라고. 그래, 맞아. 그건 진짜로. 어, 맞아. 그냥 따가세요. 네, 그래. 아, 그래도 조금 더 가져가세요. 사모님은 뵐 기회가 없으니까. 아, 네. 가져가. 이쁘게 어, 참았어요. 잘 키우셨다. 따가세요. 이렇게 있을 때 달라고 해야지, 없을 때. 근데 이 또, 상추는. 이건 맛있는 상추예요. 모르지도 않아. 이거 국 끓여 먹어도 맛있어요. 이걸요? 예. 근데, 저희 딸이 근데 이거는 절대 안 돼. 먹어야 돼. 샐러드로. 저희 딸이 운동하는데. 예. 이렇게 샐러드를 먹어. 상추를. 아니, 이거는 샐러드용. 머리 완전 잘 나온대요. 어. 딸이 운동하거든요. 그렇지. 아, 운동하세요? 예,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사려고요. 어, 어머나. 아유, 너무 좋아하겠다. 그러니까, 여기 더. 너무 좋아하겠다. 그러니까, 제가 있으니까 이걸 아유, 가져가지. 또 없을 때는 못 가져가잖아. 아유, 절대 안 되죠. 오늘 어쩌다 이렇게 또 만나게 되네. 여기 제가 꽤 더우시니까 네. 더우시니까 아유 감사해라 너무 감사해요 진짜 제가 너무 감사해요. 너무 잘 돼가지고 너무 저도 좋아요 나눠 먹으니까 좋아요 아주 교회 다니시는데요? 예 교회요? 성당이세요? 교회 감사해라 하시는 거 보니 교회 다니시 감사해요 맨날 감사하지 아유, 이거 감사해요. 이런 거 열려가지고 이런 걸 따버려야 되는데 그냥 놓고 가셨네 예. 지금 자상하니까. 아유, 이거 봐봐요. 얼마나 건강한지 얘네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이거는 완전 약이야, 보약. 진짜. 완전 보약이죠, 진짜. 보약이에요, 진짜. 이렇게 하얀 진 나오는 게 이게 진짜 좋은 거거든요. 어디 좀 먹어봐. 저희 옆에 파트는 상추가 다 죽어가는데, 꽃피고 다 죽어가는데, 그분은 나눠 먹을 생각을 안 하셔. 남자분만 오시거든요. 사모님은 얼굴도 못 뵀어. 그러니까 여자분을 만나. 난 모르겠지만 여자분을 너. 만나셔야 되지. 아니 안 계시나 봐. 한 번도 못 뵀어. 근데 저게 저렇게 다 커서 꽃피고 죽어가도 안 주시더라고. 어, 아이고. 참 이상하시더라고. 따서 드셔야지 같이. 같이 나눠 드시면은 나눠 먹으면 얼마나 좋으시겠는데. 그래갖고 결국은 못 먹게 돼버리네. 못 먹게 돼버렸어. 여기 있어요. 이게 왜 이거는 다 이렇게 되죠? 어 이게 모르겠어요. 여기 따줘야 돼. 이렇게 따주면. 아 또, 왜요? 아니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따주면 또 크는 것 같아. 옆에서 나오나요? 예. 그렇구나. 끝까지 놔둬야 돼 이것도. 아니 그나저나 농사를 어떻게 이렇게 잘 지키나. 아니 굉장히 여기다가 정성을 들이잖아요. 저희 사장님은 여러 번 뵀는데. 사모님은 처음 뵀어요. 그냥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것만 뵀죠. 저는 이거 가져가기만 해요. 아, 그렇죠. 가끔 와가지고. 그게 맞는 거죠? 네. 이것만 할게요. 네. 너무 감사해요. 예, 감사합니다.